안녕하세요. 한식고고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황태찜입니다. 황태구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황태는 물에 한 번만 이렇게 적셔 주세요. 오래 담그지 않습니다. 오래 담그면 황태의 맛있는 맛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만 한번 담가 주세요. 황태가 말라 있는 상태라 물을 많이 지금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분의 물을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그 여분의 물을 이렇게 꼭꼭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한 2시간 동안 젖은 면보에 싸두면 좋은데요. 저는 양념하는 동안만 한 30분 정도만 면보에 이렇게 싸두겠습니다. 이제 황태찜 양념을 할 텐데요. 간장 4 테이블스푼입니다. 고추장은 1 테이블스푼 넣고요. 설탕은 3 테이블스푼 넣습니다. 그다음에 참기름 1 테이블스푼. 이제 다진파 1/4 컵인데요. 60cc 넣습니다. 다음 청주 한 스푼. 청주 없으시면 미림을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춧가루 약간 갈아 넣습니다. 이제 이 양념들을 잘 섞어주세요. 맛을 보니까 좀더 달아도 될것 같아요. 매실청 한 테이블스푼 넣었습니다. 면보에 싸뒀던 황태를 보니까 많이 이제 더 부드러워졌어요. 수분이 이제 깊이 배서 촉촉해졌는데 이렇게 가시들을 제거해서 하면 먹기는 좋을 텐데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시가 잘안 뜯겨져요. 그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방망이로 막좀 두드려 줬는데 이렇게 두드려 줘도 가시 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개는 완전히 가시를 뺐지만 두 개는 조금 빼다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황태 지느러미 부분 좀 지저분하니까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이제 황태의 그 껍질 부분들을 조금 칼집을 내줄게요. 그러면 양념도 좀잘 스며들고요. 구울 때 이게 좀 쪼그라들질 않아요. 황태를 굽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제 소를 이용해서 양념을 발라주세요. 소리 없으면 양념에 직접 이거를 앞뒤로 이렇게 묻혀주셔도 됩니다. 이제 황태를 구워주는데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황태의 껍질 부분이 우유로 향하게 해서 구워주세요. 그래야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이제 껍질 부분 양념이 더잘 스미도록 물을 반컵 정도 부어줬어요. 반컵이 좀안 됩니다.
이제 좀 졸여졌고요. 타지 않도록 조금 더 졸인 다음에 이제 꺼내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쪽파나 통깨 같은 거로 위에 좀 고명을 얹어 주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빨간 걸 원하시면 고춧가루 한 테이블스푼 정도 추가하시면 돼요. 이제 즐거운 시식 타임인데요. 예, 가시가 좀 있네요. 사실 그냥 먹기에는 조금 짭짤하네요. 아까 매실청을 한 테이블스푼 첨가를 했는데 그렇게 넣는 게 더 잘한 것 같아요. 예, 적당히 달고 맛있습니다. 집에 황태가 몇 마리 있어서 오늘은 황태 구이를 만들어 봤어요. 저도 요리하기가 싫었는지 마늘도 한 테이블스푼 넣는 거 까먹고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맛은 괜찮았어요. 사실 조림 요리들이 양념은 다 비슷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